뭘 좋아할지 몰라서 준비했다. 이런저런 썰. 쿵푸 팬더를 빛내는 존재 성우. 영화계의 흐름, 중국과의 합작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줄거리입니다. You don't even know who you are.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진짜 아버지를 다시 만난 포. 아버지를 따라간 곳은 자신과 같은 팬더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죠. 편안한 세월을 보내는 포와 달리 밖은 쿵푸 마스터를 제압하는 악당 카이의 등장으로 혼란해지고, 이에 맞서 포는 마을에 쿵푸를 전도하려 합니다. 항상 배우기만 했던 그가 쿵푸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영화 쿵푸 팬더입니다. 자, 오늘은 쿵푸 팬더입니다. 와우. 이번 3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쿵푸 팬더가 워낙 인기작이잖아요. 그러게요. 난 재미없게 봤는데.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왜요? 대형 팬더도 재미없게 보잖아요. 아, 그렇죠. 대형 팬더도 재미없게 보죠. 하지만 인기작이잖아. 자, 일단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원 같은 경우에가 467만. 이제 2편이 506만. 어이구, 계속 올라가네. 그 당시에 한국에서 개봉한 극장용 애니메이션 흥행 수익에서 탑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겨울왕국이 1000만을 찍으면서 네, 기록이 좀 무색하게 됐는데. 레디고. 과연 이제 이 3편이 흥행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5년간의 공백입니다. 후속작이 너무 늦게 나와서 2월 달에 또 영화가 많이 개봉하다 보니까 또 아카데미 시상식도 물렸고. 그렇죠, 그렇죠, 물렸죠. 네,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감독인 여인영 씨가 있습니다. 아, 한국 최초의 애니메이션 배우. 애니메이션 배우요? 아, 왜 감독? 애니메이션에 배우가 나온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는데 지금. 감독. 네네. 한국 최초의 애니메이션 감독. 네, 그렇죠. 여인영 씨. 네. 한국계 이제 미국인이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쿵푸 팬더 1에서 각본을 맡으셨었는데 이제 2편부터 감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본격적으로. 네, 그래서 3편도 알레산드로 칼로니와 같이 공동 연출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피터슨처럼 요 개봉 때 맞춰서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2편 때도 한국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포럼에도 나오시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한국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픽사에 들어갔냐, 어떻게 드림웍스에 들어갔냐. 안타까운 거는 계속 이제 흥행 때문에 이제 긴축대전을 자꾸 하는 흥행이거든요. 살아남으셨네요. 그래도. 네, 그래서 이게 흥행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건 조금 독특해서. 그래요. 네, 너무 독특해서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이번에 극장에 딱 갔는데 갑자기 쿵푸팬더가 광고에 나오는 거야. 그것도 한국 광고에. 조금 콜라보를 한 게 있는데 좀 신기하게 콜라보를 했어요. 어떻게요? 우공비라는 이제 그렇죠. 그 학습지. 이제 그 쿵푸라는 말이 중국에서 공부를 그 중국말로 하면은 쿵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쿵푸? 쿵푸 팬더, 공부 팬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학습지용으로 이제 그 쿵푸 팬더를 쓴 거죠. 이번에는 좀 성우들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아, 이 성우들이 짱짱하더라고요. 사실 뭐 대형팬더 작품 이 쿵푸팬더 시리즈를 쭉 보셨던 분들은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 무비적법위적에서는 처음 다루는 만큼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해요. 네. 일단은 이제 주인공 포의 성우는 우리가 좋아하는 잭 블랙. Justice! Cannonball! I'm going to teach Kung Fu. 이번에 잭 블랙이 우리나라에 또 와가지고 무한도전에 또 출연하고. 아, 진짜요? 네. 무한도전에 출연하고, 그리고 이거 이제 무슨 소리 해도 돼, 이거? 아니, 뭐 기사도 떴는데 뭐. 아, 그래?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VM에도 출연을 해요. 아, 잭 블랙이? 네. 근데 구스버프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겸사겸사예요. 구스버프 때문에 왔는데 구스원스가 이제 하면서 온 사이 이제 좀 그 끝나는 분위기가 보이자 바로 이제 쿵패더로 태세전환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이렇게 잭 블랙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인물들이 있습니다. 무적의 오인방. 이게 이제 그 중국의 권법 중에 이제 막 우리가 이렇게 장난권? 그래서 장난권, 호권 뭐 이런 그치, 거. 그치, 그치. 거기서 딴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호랑이 이제 타이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안젤리나 졸리. 그렇죠. 네. Okay. He hasn't seen what I can do. The wishy finger hold. 이제 그 쿵푸 팬더의 포와 이제 썸도 타고. 아, 그렇죠. 네. 호랑이가 팬더의 썸이라니 잡아먹겠구나. 안 돼 있어. 에이.
그 슬픈 하여튼 그런 전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숭이인 몽키. 아, 이름을 정말 직관적으로 줬어. 원숭이라서 몽키야. 아, 몽키. 아, 근데 이분의 성우는 성룡씨. 성룡씨? 네. 아, 진짜 성룡씨가요? 네, 근데 원래도 이제, 했었어? 네, 원래 계속 쭉 했었는데. 아, 그래요? 1편에서 등장해서 제가 적었기 때문에. 아. 네, 거의 뭐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마귀 멘티스 역에는 세스 로건. 세스 로건? 네, 세스 로건 뭐 많이들 로건. 아시죠? 얼굴이 바로 왔다 오네. 세스 로건 그 친구 발음 좀 잘해줄래요? 세스 로건 금방 찾아보시면 네.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 세스 로건이 맡고 있고요. 아 진짜 발음 되게 거슬리네. 세스 로건 네. 세스 로건 네. 그리고 이제 하긴 크레인 역에는 이제 데이비드 크로스 이제 뱀민 바이퍼 역에 루시 리우. 루시 리우 네. Good job, Paul. 미녀 삼총사 네 그죠 그분이죠. 이분은 특별히 또 TV판에서도 쭉 이 캐릭터 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스승인 레서 판다의 마스터 시프 그분은 더스틴 호프만. Before the battle of the fist comes the battle of the mind. Hence the dramatic entrance. 어 그랬어요? 아, 네. 그래서 간지가 났구나.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캐릭터인 카이가 있습니다. 카이. 이 모습이 약간 뭐 버팔로나 뭐 물수도 막 이런 느낌인데 되게 무서운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목소리도 아주 무서우신 분 맞으세요? 누가 맡았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머리이십니다. JK 시머스. No. No. 아 이거구나. 그렇구나. Not my tempo. Not quite my tempo. 저희 숨 턱턱 막히게 했던 그렇죠. JK 시머스. 아, 저 JK 시머스가 이 역할을 맡게 되는데. 아... I'll have yours if it takes me 500 more. 아 여기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캐스팅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자기 역할이 아니라 콩패더 1, 2에 제작진이 계속 참여를 하느냐. 그래서 중요하죠. 그렇죠. 참여를 안 한다고 했으면 거절을 하려고 했을 때요. 왜냐면 자기는 워낙 콩패더의 팬이었기 때문에 아. 그 제작진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아, 그럼 기대되는 또 요소긴 하네요. 그렇죠. 작품의 색깔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죠. 제작진은 되게 큰 몫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담으로 안젤리나 졸리와 이제 브래드 피트의 슬라이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목소리 출연을 했다고 해요. 오. 근데 뭐 아이들이 니까 그런 거 같네요. 상상은 가잖아요. 애기 팬들 했겠죠. 그랬겠죠. Stray baby, so beautiful. 조그맣게 다양한 성우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과 이제 합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잖아요. 아, 뭐 그렇죠. 팬더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이 좀 중국에 대해서 좀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외국 영화들을 되게 자주 쉽게 접하는 케이스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1년에 상영할 수 있는 그 외화에 그 제한이 있어요. 아, 제한이 있구나. 네, 제한이 있고 수입하는 단계에서도 등급 자체가 없어서 거의 전체 등급의 이제 영화만 수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일례로 이번에 데드풀 같은 경우에는 잔인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빠꾸를 먹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정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일수록 중국 시장은 되게 중요한 타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회사들을 아예 자본금으로 끌어 들어오면서 이 중국에 자연스럽게 개봉할 수 있도록 아... 네, 그 유도를 머리 잘 썼네. 중국의 그 깐깐한 심의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합작 형태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 자본금을 통해서 할리우드 영화에 직접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5나 아이언맨 3에서 보면은 그쵸. 되게 이제 갑자기 막 중국에 가서 수술을 막 받잖아요. 그런 장면이 추가된 이유도 이런 중국의 입김이 어느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크나이트 라이즈나 인셉션을 만들었던 레전더리 픽처스가 이번에 중국에 인수가 됐어요. 중국에 있는 완다 그룹이라고 이 그룹이 정말 세계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많이 손을 뻗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EXID였나 아마 이쪽에서 판권을 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위아래 위위아래? 네네네. 이런 추세에 맞춰서 대형 아니 대형 팬들 나도 중국 진출하고 싶다고. What? Are you kidding me? 콩고맨더도 중국이랑 합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이 촬영 장소를 아예 그냥 중국에서 올 로케이션을 했대요. 아, 네. 그러니까 촬영할 게 있어요? 아이디어 스케치나 아, 아이디어 그림을 스케치. 이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의 이제 미개발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쓰촨성에 쓰촨성? 네, 쓰촨성 네, 우리 사천성 요리왕 비룡의 고향으로 유명하죠 사천 거기에서 또 칭천산 뭐라고요? 칭천산 우리나라 이제 한 문 그대로면 청성산 여기가 그 앞산하고 뒷산이 있는데 뒷산이 좀 예쁘대요. 아 뒷산이 있다고요? 네 뒷산이 좀 예쁘대요. 앞뒤가 있겠죠? 네.
무슨 말이죠? 아니 계속해. 뭐 개소리라고 계속하고 직접 살아있는 팬더도 보고. 아, 혹시 네. 살아있다고 팬더가? 네. 정말 중국에는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도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렇죠. 희귀종이고 성역이 없기 때문에 애들 키우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죠. 불쌍하네요. 성역이 아, 없다니. 아 그럼요. 네. 아, 저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팬더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판다 마을을 이제 만드는 거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좀 더 세심한 그런 디자인이 가능했겠네요. 그렇죠. 영화 초반에 안개가 싹 걷히면서 이 팬더 마을이 등장할 때 이 정말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이 영화의 정말 장관이라고 하니까 보실 때 꼭 포인트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Paul, you must take the next step.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같은 팬더라서 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크게 흥행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일단은 연작의 부담이 커요. 전작만큼 재밌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전작이 재밌으면 재밌을수록 전작의 재미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되거든요. 과연 이제 쿵푸 팬더로서 그만큼 더 재미를 뽑아낼 게 있었을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2도 좀 아쉽게 봤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난 비디오용인 줄 알았어. 근데 재밌대네.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냥 3가 이제 2를 뒤집어낼 수 있는 뭔가 히든 카드가 강력하게 있지 않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대형 아니 대형 팬들 팬더면 이제 대형 팬더지. 쿵푸 팬더가 사실 이게 연계작으로 이렇게 기획이 된 시리즈가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이 된 시리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빌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새로 만들어야 돼서 그런 부담감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대형 사실 3편은 생각해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네요. 왜요? 사실 2편에서부터 떡밥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2편부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죠. 4의 실제 이제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3편에서는 알아서 만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 만나는 과정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어쨌든간은 드림웍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도 기본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꾸 기본빵 이런 거 얘기하면 되는데 MC가 굉장히 높은 입담을 자랑하는 고담이 고가 옛꽃자 같아. 옛날 입담을 자랑하는 사람 같아. 옛날 입담을 맞네 맞아 그거네 그거. 어쨌든 쿵푸맨더 재밌을 거는 같아요. 이번에 성우들도 짱짱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한국계 여인영 감독님이 다시 한번 또 연출을 맡으셨기 때문에 또 여성분들과 아이들의 또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애들 데려가서 어른들이 눈물 한 방울 쏟고 그렇죠. 또 설날 또 개봉하니까 아유 이럴 때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왜요? 넌 또 언제 결혼할 거니? 안 돼 안 돼. 자 어쨌든간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담이었고 저는 정코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배우가 이제 그 더빙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안 좋은 시선이긴 있어요 아직은.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아직 성우랑 배우의 경계를 조금 두는 편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배우분들이 그 한때 인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우를 더빙을 들어가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낮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욕을 먹는 편인데 외국은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미국 자체에서는 후시 녹음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것들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성우 배우 영역을 많이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배우지. 네, 그렇죠. 장룡 씨 보세요.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성우 모임 이런 거 이렇게 시상식 가셔서 이렇게 성우분들끼리 이런 재밌게 연기하시는 거 보는데 거기서 갑자기 나 도관이 교장 선생님이야. 나 이런 것도 하세요. 비스탠드라고?